이렇게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비례해 없어지는 일자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거대 백화점 인근 상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.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세계백화점 개점을 두 달여 앞두고 주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백화점이 들어서면 덩달아 장사가 더잘될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는데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. 최근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가 백화점 공사 전보다 30%에서 많게는 100% 급등했고 건물주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곳도 있습니다. 아마 보증금이 5천 붙으면 아마 이런 데 쓸 1억 5천 정도로 커지고, 월세가 300 붙으면 최하 한 배로, 더블로. 백화점 안에 대형 푸드코트와 음식점들이 함께 입점하기로 해 주변 일반 음식점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. 기존 백화점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열면 유통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. 따라서 매출 손실을 본 기존 유통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없애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동성로 등의 인구 집중 현상이 분산돼 구도심에 있는 상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. 주변에 전통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큰 데가 적습니다. 네. 예,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안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. 공룡급 백화점의 등장을 앞두고 소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